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난간 거리대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어저께 비가 많이 와서 애들이 비를 조금 먹은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도 현재 비가 조금씩 오고 있고요. 아마도 오늘도 여기는 비가 올 예정인데, 제가 내일 병원 예약이 있어서 대구 내려가야 돼서 아마도 오늘 비랑 내일도 비가 온다면 애들은 비를 다 맞을 예정이랍니다. 웬 비닐을 덮어놓고 1박 2일 외출할 수가 없어서 애들은 아마도 그러면 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쪄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차라리 제가 없는 동안은 비를 맞출 예정이랍니다. 현재 애들 어저께 비 맞고도 잘 있어요. 있는 동안은 비닐을 지금 덮개를 해둘 예정이고요. 제가 갈 때는 비닐을 이제 벗길 예정이에요. 얘는 지금 속록. 얘는 중립속록이에요. 처음에는 지금 줄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되게 오래된 애예요. 줄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만큼 이렇게 묵었어요. 엄청 오래된 애인데 그래도 이렇게 자국이 뿜뿜 나고 있답니다. 엄청 귀여워요. 푸릇푸릇하면서 지금 살짝 색깔이 들기 시작했는데 줄기는 조금 늙었지만은 예쁘기는 엄청 예뻐요. 그리고 뒤에는 큐빅이 있고요. 여기 미나도 색깔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그거 화제금이고요. 여기는 화제가 있고요. 저는 제 눈에는 화제금이 훨씬 이쁘네요. 둘다 2,000원 주고 사온 애랍니다. 그리고 누가 있나? 피어리스도 이렇게 이쁘고요. 이쁜 색감. 어우, 초점이 안 맞는다. 피어리스도 이렇게 잘 있고요. 캐시미어 바이올렛도 이제 살아나려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러블리 로즈는 항상 빵떡이 돼 있죠. 그리고 파랑새 돌받침 해줬던 파랑새도 이렇게 잘 있고요. 여기 띠아몬데 완전 크죠? 여기 띠아몬데 입장이 저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제가 내려가려면 한참 걸릴 텐데 걱정이랍니다. 그리고 벤바디스, 데리고 온 벤바디스도 여기 있고요. 마디바도 잘 살아 있습니다. 엘프, 제가 블루엘프, 블루엘프도 저렇게 잘 있고요. 수영이 조금 난감한 수영인데 잘 있어요. 내 사랑 네비랑 온슬로우 있고요. 칼토세도 이렇게 예쁘게 있답니다. 그리고 저 펑킨도 화상이 참안 이쁜데 빨리빨리 새입장이 나서 쟤들이 하엽으로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펑킨. 얘는 티피도 손끝이 이제 분홍분홍해지고 있어요. 손톱이 살짝 분홍분홍한 게 어느 네일샵을 갔는지 참 이쁘네요. 매직잼 골드는 아직까지 저희 집에는 푸릇푸릇합니다. 색깔이 안 들었어요. 또 휴밀리스, 그리고 얼마 전에 꼬맹이 멀로 다 이쁘게 잘 있고요. 얘는 석연아랑 제 이름이 라일락 요렇게 있네요. 얘는 성미인도 있고요. 레드벨벳인데 수영이 목도리를 뺑 누르고 있어요. 물 먹고 계속 빵빵 터지는 게 쟤를 큰 분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완전 콩분이거든요. 아이고, 카메라를 그만큼 작은 콩분이어서 얘가 빨리 못 자라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제가 한 손으로만 들고 있어서 많이 흔들리네요. 제가 또 수전증이 있어서 더 많이 흔들릴 거예요. 이해해 주십시오. 몰라코랑 조한다니엘 몰라코. 그리고 요거는 애플버드거든요. 다른 분들 영상에서 잘안 보이더라고요. 얘가 애플버드예요. 오래된 다육인가 봐요. 예전 다육인가 봐요. 요즘 잘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라울, 얘는 이름 모르는 애. 그리고 리틀 잼도 이렇게 있고요. 얘는 문스톤하고 아메치스, 그리고 천대존송도 이렇게 있고요. 얘는 비치우리데, 또잘안 보이던 아모에나,
오팔리나, 꼬맹이 오팔리나도 있고요. 얘는 수련, 얘는 뷰티예요. 요렇게 애들이 잘 있답니다. 집에 애들은 약물 관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올때 키핑장에서 거의 분갈이를 해서 오는데 뿌리 쪽에 이제 농약을 좀 사용해요. 그 깍지나 이런 게 해충 타지 말라고 농약 메머든가 그거를 조금 섞어서 물을 조금 뿌려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그냥 일반적인 물은 지금 자주자주 주고 있고요. 다음 주가 9월이 되나요? 9월부터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씩 물을 줄 예정이고요. 이렇게 다육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누구를 끝으로 인사를 드릴까요? 요렇게 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많이 많이 웃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